자, 일단 파이어 소드 빼고 이걸 바꿀까? 79. 요게 낫네. 스킬치가 조금 낮긴 한데. 자, 일단 요 상태로 올라가 봅시다. 우리 여주인공은 당분간은 좀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활이라도 일단 주자. 자, 활을 쓰면 그래도 좀 쓸만하겠지. 자, 우리 여주인공에게 활을 장착해주고요. 자, 여주인공용으로 아이템을 좀 남겨놓을 걸 그랬는데 다 팔아버려가지고, 아, 좀 난감하네. 네, 부사 촉수괴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 왜 촉수괴물 있잖아요, 그 오바로크. 자, 아무튼 네, 그렇죠. 우리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능력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좀 활을 장착해줘야 좀 뒤에서 깔짝깔짝하면서 쓸만한 뭐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여주인공용으로 파인드온을 하나 냅두면은 참 좋죠? 자, 잡고 네, 오바로콘 촉수가 몇 개 달려있는 쓰레기 봉투. 자, 그래도 잘 박히네? 자, 요렇게 일반 사병과 싸우는 전투인데 요 녀석들은 딱히 특출날 게 없기 때문에 요 전투 다음에 있는 멘테스전이 조금 조금 어렵죠? 그치만 우리에게는 쿄도 있고 거기다 찰리도 있기 때문에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라이트닝 좀 써주고 자, 마무리하고 여전사도 잘 싸운다. 이제 되게 잘 싸우네. 자, 안다코 가서 밑에 거 때리고 오바로크 군대 투기 아님. 네, 그렇죠. 군대에서 그 박음질을 하는 걸 오바로크라고 하죠. 시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고 네, 2버전 4 같은 사가 네, 뭐 고전 게임이기도 하고 고전 게임이기도 하고 굉장히 널려있죠. 자, 빨리 가자. 꼬물거리단 잡혀. 자, 여기서 굉장히 이 게임상에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 세이브하고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멘테스 어딜 도망가려고. 다크세라핌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니놈의 운명도 끝이다. 쳇, 어쩔 수 없군. 자, 이렇게 멘테스라는 녀석이랑 싸우게 되는데 레벨이 9나 되고 HP가 500이나 되는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죠. 자, 요 녀석은 마찬가지로 찰리, 큐 요런 애들로 싸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배운 마법인 윈드커리버. 자, 요거를 가운데다 써주면 자, 범위형 마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죠. 김동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찰리를 자, 근데 찰리를 요렇게 보스급 캐릭터한테 붙이기에는 진짜 제대로 된 보스한테 붙이기에는 HP가 조금 약해가지고 불안불안한데 괜찮겠지? 어우, 좋습니다. 반격. 아, 역시 찰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마법 라이트닝 포스를 자, 한방 써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갑옷 입은 녀석들한테는 전격 계열 마법이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자, 90의 데미지. 자, 그리고 우리 큐 3쿠션. 자, 얘네로 달굴해주면은 금방 잡겠네. 어우, 한 대 맞았고. 자, 역시 아무리 세도 다굴엔 장사가 없죠. 자, 라이트닝 포스. 자, 가서 때려주고 자, 이제 잡힐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3쿠션.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경험치를 많이 확보해주고 이놈들이 감히 흥, 평신같이 아테나 안되겠어, 빨리 도망쳐요. 치, 타는 수 없군. 갑시다. 자, 쥐새끼 같은 놈들이. 아테나, 잠깐만. 혼자서 무리야, 조금 기다려. 자, 요런 식으로 영주의 저택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라프라미스를 구조했더라면은 라프라미스의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그 아스카리아 살렸더라면 아스카리아의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둘 다 안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첫 번째 팅이네요. 그래도 오늘 웬일로 이렇게 버그가 안 생겼지? 자, 이 포가튼 사가라는 게임이 버그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서 이렇게 튕김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오래 갔네 오늘은. 원래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한 세네 번은 튕길 법도 한데 자, 얘 왜 이런데? 왜 계속 튕기지? 자, 모라스 튕기기? 아, 진짜 그런 건가? 자, 일단 요 부근은 괜찮은데 저 일정 오른쪽 지역 이상으로 가면은 튕기네? 어허, 자, 프리스크의 잔상 때문에 맛이 갔나 본데. 자, 이건. 됐다. 됐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됐구요. 자, 가서, 자,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오케이. 자, 이런, 문이 잠겨 있어. 어서요. 영신 부하들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네, 이 포같은 사가라는 게임이 워낙에 버그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프리스크의 잔상 때문에 튕김이 좀 심하네요. 자, 일단 여기서 숨고 내일 낮에 귀회를 봐서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데 자, 일단 건딩글래스의 현자를 만나라. 자, 건딩글래스의 현자는 알츠하이머죠. 뮤언느님 리아요. 자, 셀레스의 부하들이 왔고 요렇게 비밀 통로에 숨고 자, 내 걱정은 말아요. 자, 요렇게 셀레스 아델바르트가 등장했죠. 자, 무슨 말씀이세요? 자, 멘탈 아머님 리아요. 체포하도록. 자, 당신들은 악마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파이가 결국엔 잡혀갔죠. 자, 진정하고 놈들이나 찾도록 해라. 자, 아무튼 자, 벌써 도망쳤나. 셀레스 모두 철수다. 딴 곳을 수색한다. 자, 다음 날이 됐고 요렇게 일행들이 나왔죠. 자, 결국엔 파이가 잡혀가고 요렇게 풀려나긴 했는데 자, 버그는 더 이상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다. 자, 일단 요렇게 풀파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밀려있는 모든 퀘스트를 다 끝을 낼 그럴 시기가 됐긴 했는데 슬슬 이제 저... 제 배도 뭔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타이밍에 이제 슬슬 그... 잠깐 녹방 같은 거라도 틀어놓고 밥을 좀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레벨 다운도 이제 해야죠. 자, 그럼 아까 이어서 일단은 세이브 포가튼 사가를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아까도 방금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 포가튼 사가라는 게임이 동료 수 제한 6명이에요. 근데 그... 7명까진 괜찮은데 잔상 때문에 잔상과 버그로 인해서 8명이 될 경우 아까처럼 막 한 걸음 가면 튕기고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제 세이브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 명은 지운 상태이긴 한데 버그가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까지 못했었던 퀘스트들을 전부 다 몰아서 보상을 받겠습니다. 자, 우선 풍차. 자, 풍차 보상을 받고요. 자, 오 해냈군 수고했소. 자, 보수 2000겔더요. 자, 이렇게 보수를 굉장히 짜게 주죠. 자, 2000겔더 받았고 그 다음으로 해볼 것이 노버드님 어서세요. 리아이어. 구름부릉님 리아이어. 자, 일단 라프라미스 이벤트는 좀 나중에 한다 치고 그 다음에 맞아 랩다 해야지 참. 자, 주인공의 레벨이 6일 때 레벨 다운을 하는 게 최상의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주인공의 레벨이 6인 상태 딱 넘어갔네. 요 상태에서 레벨 다운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안 본 곳이 자리건드 그 다음에 캐차 요렇게 두 군데랑 그 대륙 건너서 그렇게인 것 같은데 일단 자리건드 자, 자리건드 마을에 있는 피맨 맞고요.
자, 세계 곳곳에 있는 9명의 피맨을 만나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자,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자님한테로 가는 거 맞죠? 그렇소. 그렇게 거만하게 울지 말아요. 내가 언제 거만하게 불었다는 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은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게 되죠. 자,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가자고. 자, 영주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될지도 몰라. 자, 어서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이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 그 알카석의 탑에서 화해를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아무튼 일단 캐차 마을에 있는 패스맨을 만나기 위해서 캐차로 갑시다. 네. 아, 아, 술이요? 자, 내려가고. 자, 찰리는 뭐 그냥 아무데나. 로레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산 게임 맞습니다. 국산 롤플레잉 게임이죠. 자, 일단 요렇게 찰리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후퇴를 합시다. 자, 전투를 한 번이라도 해버리면은 우리 주인공의 레벨이 7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레벨 다운을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전투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자, 캐차마을에서, 자, 지하 쪽이죠? 여기서 패스맨을 만나고, 자, 요렇게 3번 패스맨을 만났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고락스, 그 다음에 사막, 캐차, 자리건데 요렇게 4명 만났고요. 네, 오늘 생방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아마 2시 반인가? 그쯤에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페샤와르 쪽에 있는 것도 만났고, 최복달님 호프쥐님 어서오세요. 아, 노트북에 대각선 많기. 네, 그게 저번 시간에도 질문이 왔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그런 걸 깔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건닝글래스 쪽에 한 마리. 아자자 파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있고, 자, 피그맨이죠. 1번 피맨. 자, 얘 만난 다음에, 그리고 건너 쪽에, 대륙 쪽에 3명이 있는데, 그 녀석들을 만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빼먹은 게 있나? 자, 일단 페샤르, 벨다의 숲에 있는 거 만났고, 글라시안 만났고, 자, 이제 빼먹은 거라고는 그 알카서그 쪽 밑에 있는 그 녀석을 제외하고는 다 만난 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 빼먹은 게 있나? 자, 일단 전투는 전투를 끝내버리면은 레벨이 오르기 때문에 후퇴를 하겠습니다. 아, 키보드를 연결한다든지. 아, 네, 그렇긴 하네요. 네, 듣고 보니까 그 좀 뭐랄까, 무서움 키보드라고 해가지고 막 9,000원, 8,000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흐물흐물거리는, 막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 있는데, 그거를 따로 사시면은 또 되긴 하는데, 또 뭔가 고전 게임을 하는데 돈을 들여야 된다, 뭐 요런 느낌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뭐 아무튼 여기에 숨겨진 지역에 가서, 자, 요 노란 머리를 만나면은, 자, 9번 패스맨, 자, 베이스 3 요렇게 나오는데, 요 녀석이 마지막 패스맨인가 본데, 아, 뭔가 한 명을 빠뜨린 느낌이란 말이죠. 이상하게 한 명 빠뜨린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가보면은 알겠죠. 자, 가서 만약에 이벤트가 뜨면은 다 한 거고, 안 뜨면 빠뜨린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벤트가 발동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되네. 오케이. 자, 다 했네요. 흐흐, 다 만나고 왔다니 굉장하군. 하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 어때? 답을 알고 있는 건가? 자, 여기서 세 개의 선택지가 뜨죠? 좋아, 답을 말하겠어? 아직. 자, 그냥 포기하겠어. 요렇게 세 개의 선택지가 뜨는데, 갓도레님 어서세요? 자, 답을 말하겠어. 말해봐. 누가 거짓말했지? 섣불리 얘기했다가 금코다 실수가 있어.
자, 여기서 또 한 번 세 개의 선택지가 뜨죠. 자, 바로 자,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틀립니다. 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자, 물론이지 이렇게 틀려야 레벨 다운이 되기 때문에 자, 뭐? 틀렸어? 대가에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 너의 레벨을 내가 뺏어가마. 부하하, 구하. 아, 안 돼! 흐흐, 이미 늦었어. 으아! 디트로이트님, 알로이님 어서오세요. 리아이요. 자, 요렇게 주인공의 레벨이 1로 레벨 다운이 됐죠? 자, 그치만 포가튼 사가에서의 레벨 다운은 요렇게 스탯은 그대로고 레벨만, 그냥 숫자만 떨어질 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인 뭐 그런 부분이죠. 포가튼 사가의 레벨 제한이 13까지이기 때문에 그 레벨 제한을 오히려 늘려주는 뭐 그런 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건닝글래스 오래전 그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바로 맞추면 안되고 한번 틀린 다음에 맞추면은 그 수희라는 캐릭터를 수희라는 캐릭터를 동료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악티러스 할 때 몫인 거. 네, 대사 엄청나게 많았죠. 자, 그리고 일단은 자, 여기까지 온 김에 자, 온 김에 자, 알츠하이머로부터 메인 스토리를 조금만 진행할게요. 자,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더빙을 안 하고 그냥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워낙에 좀 글이 많기 때문에 네, 두 번 다 틀리면 레벨 10을 떨궈줘서 그렇죠. 자, 마뉴엘라가 차를 끌어오고 네, 아, 수희한테 물음표를 먹인다고요? 아니,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파링님 어서세요, 리아이요. 자,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당신을 무척 좋아했어요. 아, 수희보단 레벨 10이 더 좋아요. 그렇긴 하죠. 자, 영주의 노염을 사서 돌아가셨어요. 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처음에는 눈물도 곧잘 나왔는데 이제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산체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자,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오. 자, 자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뿐이야 라고 하죠. 결국에는 그 마왕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해라, 세계를 구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렇기 싫으면은 그러기 싫으면은 남쪽을 내려와서 사막을 건너서 트라이켄을 도망가라 라고 하죠. 엘카샤이님 리아이요. 아, 물량만 있으면 부사랑 1대1도 가능하죠. 그쵸? 자, 블러드스톤이라고 들었습니다. 천년 전의 일이지. 자, 전설을 이야기해준다고 하죠. 라카만 제국의 일부였지. 아시리아의 마법이 최고로 번성하던 시기까진 아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마법사가 많았다고 하네. 벨타리아라고 부르던 이 지방에는 부사라고 불리던 마법사가 있었지. 그는 뛰어난 마법사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자, 큰 실수를 했다. 게이트 스톤을 만들었다. 자, 다른 세계로 넘나들 수 있는 게이트 스톤을 만들었다. 자,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었다. 자, 다른 차원에서 엄청난 힘을 얻어서 돌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성격이 극히 포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지. 자, 그때 이름 모를 영웅들에 의해 격퇴되었다 라고 합니다. 해탈님 로기아님 어서세요. 로기아님 오랜만이에요. 자, 어디까지 했지? 자, 부세는 격퇴되었고 게이트 스톤은 파괴되었지만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자, 부산 자기 자신의 정신을 게이트 스톤에 파괴된 조각 중에 가장 큰 조각에 봉인시켜버렸다. 네, 로기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정신을 조종해서 게이트 스톤에 피해 제물을 바치게 했다고 하죠.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자, 그래서 게이트 스톤은 언제부터인가 블러드 스톤으로 불리었다. 자, 남긴 말이었다. 천년 뒤에 다른 차원에서 봉인을 풀고 돌아온다. 올해가 그 천년째 되는 해야 라고 하는데 자, 모든 RPG 게임들이 다 이렇죠. 다 뭔가 마왕이 천년마다 부활하는데 딱 그 해가 올해다 뭐 요런 식의 설정은 RPG 게임에서 굉장히 흔하죠. 프리저님 어서오세요.
자,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자, 게이트 스톤을 파괴한 것은 기르알칸의 지팡이다. 자, 그렇다면 지팡이를 이용해서 블루드 스톤을 파괴하고 부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자, 마법사의 탑을, 마법사의 탑을 하고 있나? 아, 맞다. 자, 보시면은 찰리가 저렇게 두 발로 서가지고 앞발로 차를 마시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참 귀여운 강아지죠. 냉혹한 처다님 리아이어, 08라님 어서오세요. 자, 마법사의 탑에 가서 알카서그라는 마법사에게 뭔가 힌트를 얻어라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우리 여주인공 네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유가동장치님 어서오세요. 자, 잠깐만, 반지루와 조화기에 마법의 반지라네. 자, 데이브랜분 마을의 스테인에게 현재의 반지를 보여줘라 라는 말을 하죠. 알로이스님 리아이어. 자, 요렇게 끝이 났고요. 아니, 카르마님이 제 방송에 와서 타비제이를 욕하시다니. 아니, 나쁜 분이네. 자, 뭐 아무튼, 자, 왜 왔어요 겁쟁이 아저씨? 자, 같이 갑시다. 자, 여기서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자, 그래도 당신만 보낼 순 없어. 맞아, 그냥 난 트레이캔으로 요런 선택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2번을 선택하면은 그냥 뭐 대사 이벤트라던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택하는 즉시 바로 그냥 게임 오버가 떠서 게임이 끝이 나기 때문에, 자,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갑시다. 자, 요렇게 계속해서 스토리는 이어지고요. 자, 일단 요렇게 됐고, 자, 그럼 계속해서 자, 퀘스트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호랑이다. 자, 호랑이 잡고 레벨 올려야지. 자, 이왕 자리건드 쪽으로 온 김에 아까 말했던 라프라미스 이벤트를 요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한방. 자, 요렇게 애들이 경험치가 그 이벤트로 인해서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근데 법사는 레벨이 안 올랐네? 자, 요렇게 레벨이 올랐고요. 네, 아, 찰리는 그냥 뭐 모든 버전에서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세이브하고, 자, 라프라미스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자, 요렇게 레이가 있는데 말을 걸어보면 요렇게 대사 바뀌어있죠? 요런 식으로 이 게임의 중반, 후반, 종반, 중반, 후반, 종반, 뭐 요런 식으로 NPC들의 대사 바뀌는 뭐 요런 점도 있습니다. 아, 요번 멤버는 요렇게 6명이에요. 요렇게 6명. 자, 아무튼 라프라미스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 뷰티로즈로 가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당신들은 누구? 전 이지렌이라고 합니다. 아, 뭐 당신이 이지렌요? 아, 반갑네요. 우선 일단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달라니까요. 마군 안타님 리아이요? 자, 요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볼로만 얘기하시오. 자, 아, 예. 사실은 우리 극장에, 우리 극장 식당의 인기 가수 라프라미스가 실종되었다니까요. 내일 밤에 큰 쇼를 열 예정인데, 만약 그게 망치면 나는 해고라니까요. 엉엉엉. 자, 이렇게 라프라미스 이벤트를 할 때 인간 여자 전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라프라미스에게 반응을 보이죠. 어머, 라프라미스? 그 유명한 가수가 바로 이곳에? 왜 유명한 가수야? 그럼 유명하고 말고 나 같은 가수 지망생들에겐 우상 같은 존재지. 푸하, 네가 가수를 한다고? 무시하지 마. 이래봬도 전국 노래 뽐내기 대회에서 타르니아 지방편에서 장려상을 탄 몸이야. 감기만 아니었어도 1등은 맡아놓은 것이었는데. 오, 그래? 하지만 요즘 가수는 외모도 중요하다던데. 푸하,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수가 실종이라뇨. 자, 암튼 라프레미스가 어제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 즉 실종됐다, 그 말이죠. 행방불명. 자, 갈만한 곳은 전부 다 조사해봤는데, 자, 당신의 명성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찾아달라. 자, 선택지가 뜨죠, 역시나. 자, 1번, 우리가 도와드리죠.
아이고 정말 고맙네요. 내 사례는 톡톡히 한다니까요. 우선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일단 한번 주무시고 내일 밤까지 꼭 좀 부탁드린다니까요 뭐. 자, 갑자기 자고 있는 와중에 인간 여자 전사 캐릭터가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죠? 자, 그나저나 여기 있던 두 명은 왜 사라진 거지 방금? 자, 일단 여기 세이브하고, 자, 여기서 꼭 중요한 게 밑으로 가지 말고 위로 가야 된다는 건데, 아니 반대로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일단 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가면은, 자, 응? 솔리,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자, 어서 들어가서 자자. 응? 자, 요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라프라미스를 구해도 망합니다. 자, 요렇게 가면 안 되고. 소플님, 지나이다님 어서세요. 잠깐만, 세이브 어디다 해놨지, 내가? 여기 있구나.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요렇게, 우리 인간 여자 전사가 혼자 쇼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솔지입니다. 저의 노래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최신 히트곡인 강변의 여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웃고, 자, 다음 날이 되었죠. 자, 리더를 다시 바꾸고, 자, 그럼 계속해서 라프